아, 보스다. 어어. What sort of creature 어어. is this? 뭐야? 반갑습니다.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해요. 지금 보스전이라서. 안 돼, 근데 이거. 천천히 할게요. 아, 너무 무리했다. 혹시 피 찾나요, 다시? 그렇게 안 넣는 것 같지? 다른 무기요? 잠시만요.
네네, 맞아요. 아, 쟤도 힐하는구나. 아, 내가 스태미나가 없어서. 아, 안 맞았어. 일단 스태미나 좀 쓰게 할게요. 오케이, 잡았다. 네, 양손 무기도 있는데 양손 무기를 쓰면은 요거 보조 무기 있죠. 오프핸드 무기. 요 보조 무기 요거나 뭐 원거리 무기 요거를 못 씁니다. 양손 무기를 쓰면은 요 무기들을 못 써요. Here's what's left of him. Not a lot to check, but I should anyway. 크레인, 널스 크레인의 바우처라고 하거든요. If you're sick, if you have no money, whoever you are, wherever you're from, come to see Dorothy to get help. No tricks, no charges. 당신이 돈이 없고 아프면은 당신이 누구든지 도로시를 찾아주세요. Some voucher for a free checkup in Whitechapel. 오케이, 챕터 2 됐어요. 챕터 2 이제 시작입니다. I really must find her. 총 모양 칼도 있어요. 볼까요? 요거는 스턴 데미지를 주는 거고, 요거는 때릴 때마다, 블러드 게이지 찹니다, 더. 지금 당장은, 이거 레벨 2짜리, 레벨 2짜리 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무기 나쁘지 않네요. 생각보다. 그러면은, 여긴 끝난 것 같죠? 올라가 주겠습니다. 원핸드 두 번째 거가 신기하게 생겼어요. 요거요? 아, 요거 그겁니다. 그 뭐지? 수술대에서 구한 건데, 그 옛날에는 이 톱으로, 다리 다친 거 같은 거 이렇게 썰었거든요. 핵사라고 하네요. 그, 수술대에서 네, 쓰는 톱입니다. 일단 쥐 좀 먹을게요. 쥐를 먹으면은 요 밑에 블러드 게이지 차죠. 블러드 게이지가 차가지고 자힐을 할 수가 있죠. 이러면 자힐 좀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냠냠. 맛 좋은 쥐. 그러면 퀘스트가 어떻게 되는 거죠?
메인 퀘스트가 지금 여기까지 가야 되나? 266m 가야 되는데. 아, 요즘도 톱으로 뼈를 썰어요? 오케이, 나가줍시다. 제가 충분히 강해지고 나면은 사람들을 잡아먹는 게 최선이라고 하네요. 레벨 올리기에는 나중에 고렙 되면은 근데 엄청나게 대사가 많아서 그렇지 전투 자체는 꽤 재밌어요. 아, 근데 레벨이 10이나 되는데 전 지금 레벨 8이거든요 그래도 잡아봅시다. 아, 괜히 잡았다. 흑흑. 본전도 못 찾았다. 노상강도 수준이에요. 천천히 피는 차나요? 가만히 있으면. 3m. 아이고. 그런데 레벨 다 높네요. 지금 일로 가야 되니까 일단 피해주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체력이나 스태미나 안 보이는 후드 설정도 가능한가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설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반가워요. 아까 보스 잡을 때 오신 분들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맵이 어디야? 일로 통해서 일로 갑시다. 집에 한번 갈 필요 없겠죠?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스킬 포인트도 애매해서 느낌이 별로 안 좋은데 여기 방패가 레벨 왜 이렇게 높아. 잠깐만,
미쳤다. 저 레벨 8인데요 아직. 11 이건 할만하죠. 아 갑분싸 왜 안 잡히지? 블러드 포인트가 잘 안 모인다. 나는 95m죠. 그러게요. 권총도 그게 가능한가? 권총 점사? 올라가 줄게요. 레벨 10. 블러드 포인트를 좀 아끼려고 스킬을 안 쓰겠습니다. 오케이. 블러드 많이 모였다. 내려갈 필요는 없는데. 먹는 소리 제가 내냐고요?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내고 있어요. 아 이거 더 내려가면 안되겠다. 땀 더 있다. 한 대만 더. 아이고 스태미나 없어. 스태미나 올려야겠는데? 오케이 급혈.
와, 이거를 막는다고? 아야. 아, 스태미나가 없구나. 잘 해야 되는데. 두 번 해야겠네요. 아프다, 행복했다. 21m 여기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오케이. 저 문으로 가는 게 더 빠른 것 같은데? 이 문은 안 열리는군요. 이 문으로 가겠습니다. 화이트채플. This neighborhood is linked somehow to the kind Lady Ashbury's blackmail. First, let's find this Petrescu fellow. 하이드아웃부터 가주도록 할게요. 하이드아웃부터 가고. 포인트를 좀 올려놓고, 퀘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살인 사건이야. 올라가. 아, you all right? The bastard in the wall next to me. I don't even know if he meant to miss. If you've been hurt, I can help. 총을 쐈는데 벽을 쐈대요. James Albert, remember it. Now bugger off. 나는 도로시 크레인이라는 널스를 찾고 있어. Do you know Nurse Dorothy Crane from the Pembroke Hospital? If you know anything about her, I'd appreciate it. Never heard of her. She's pretty, I'll keep an eye out. Goodbye, 도움 안 될 것 같네요. 도로시를 몰라요. Alley, 안녕하쇼. What? Shooting a boy in the middle of the street. Not the best thing to do, wouldn't you say? What? You saw what happened. Who are you? I'm Dr. Reed, and I'd like to ask you a few questions, if you promise me to set your gun aside. No. Look, I'm not a violent man. I'm Benjamin Palmer, doctor. 이 사람도 의사예요. No one can help me. Not even you. 간호사 도로시를 찾고 있어. Do you know Nurse Dorothy Crane? From the Pembroke Hospital. Have you heard anything? It's funny, I've been searching for her too. I need some pills. But the woman is a phantom, if you ask me. Word is she ain't real. She's a cover for some doctor who runs an illegal dispensary for migrants. 이 사람이 무슨 약을 도로시한테 구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도 도로시를 찾고 있었는데 도로시는 귀신이라는 소문이 있대요. 도로시는 사실 불법 의사? 어떤 다른 사람 커버용으로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A gun, alcohol, and a bad temper make a terrible cocktail, sir. Goodbye for now. 다리우스를 먼저 찾으라고 하니까 여기 갔다가 야매 의사 맞아요. 여기 갔다가 레벨업을 해주고요. 굳이 다른 사람들한테 말은 안 걸겠습니다.
이벤트가 뜨지 않는 한 여기죠? 어? 뭐야? 나는 일단 여기 가고 싶은데? 여기 가면 퀘스트 시작이잖아요, 그쵸? 나는 일단은 세이브를 해주고 싶은데 여기일까요? 여기다, 그쵸?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여기 맞는데 입구가 어디죠? 여기네요. Hello, young man. I'm Dr. Reed, and I would like to ask you a few questions. May I enter, please? Sorry, no, sir. My father does not like people entering our house, you see. 날 들여보내줘. Your father is worried about you, boy. He asked me to look for you. So my father actually worries about me then. Okay then. 좋아요. Come on in. 지금 I'm Harry, by the way. 최면을 걸어서 들어갔어요. Okay. 여기 아지트로 삼을 수 있는 것 같은데. Is there only pain and suffering in this world? It's locked. 쉴 수 있는 건가요? 휴식이 안 되나? 되는 걸로 알았는데? 집이 아닌가 보네. 엉뚱한 집 아 있네. 이왕 이렇게 온 거 여기를 좀 조사를 해봅시다. 열쇠는 어디 있을까요? 저 아이한테 말을 좀 걸어야겠는데요. 어디 있느냐? 열쇠를 내놓거라. So, may I ask you a few questions? I'm not bothered. What could be worse? 의사 간호사 도로시를 아느냐? Do you know Nurse Dorothy Crane from the Pembroke Hospital? I'd like to know more about her. Yes. I know. 알고 있어. She came here to examine me when I was very sick. 자기가 아팠을 때 확인하러 왔었대요. 어떠니? How do you feel? I'm fine. I mean, it's not easy every day, but I'm fine. I'm just tired of being sick all the time. If only I could be tough, like... Well, you know. Mm. Speaking of which, what can you tell me about your father? My father is an idiot who makes idiot things. That's all I have to say. 저희 아빠는 바보예요. 여기서 사는 게 행복하지 않니? Forgive my bluntness, young man. But you don't seem happy living in Whitechapel. Why should I? I never wanted to come here in the first place. 여기 오고 싶지도 않았어요. It was my father's decision. 아빠가 정해서 온 거죠. Look around you. Does this look like a nice place to live? 여기 살기 좋아 보이나요? You have a place to call home. Your situation can only improve. Your father did his best. 너희 아버지는 최선을 다했어가 이거고요. 더 상황은 나아질 거야. 그리고 너는 그래도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이 있잖니. 상황은 나아질 거라고 얘기해보죠. This place is awful, I agree. But does that not mean your situation can only improve? That's exactly what my father says. Harry, you should be grateful for what you've got. But I wasn't even consulted when we moved. 아빠랑 똑같이 말했대요. 아이고, 이 집을 떠나는 건 어떠니?
최면. If life here is so terrible for you, why don't you just leave this place? 집을 떠나라. Have you ever spoken to your father about it? I don't go outside. It terrifies me so. I went outside once without my father noticing, and I saw terrible things. Bloody and frightening things. 아빠 허락 없이 몰래 나갔다가 끔찍한 광경을 본 뒤로 잘 안 나갔네요. I'm not afraid of disease or death, Dr. Reed. It's the living I'm afraid of. 저는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저는 살아가는 게 무서워요. 끝이 없네요. 갑시다. Goodbye, young. Is there only pain and suffering in this world? 열쇠를 내놓거라 이 자식. 이걸로 뭐가 질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가줍시다. 가서 세이브 포인트를 좀 찾아야겠어요. 나가서 요 코너 여긴가요? 여기서 분명히 이 집인데 왜 들어가지를 못하니? 이 집이 분명 많거든요. 이 창문으로 못 들어가나? 그러면은 요 집인가요? 아닌데. 못 찾겠다. 퀘스트나 하죠. 프레쉬 없나요? 너무 어두워요. 아까 거기요? 나는 퀘스트를 진행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을 찾으려니까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퀘스트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What? What do you want? 뭘 원하냐? Leave me alone. Good evening, sir. I'm Dr. Reed. I'm looking for Nurse Dorothy Crane. 간호사 도로시를 찾고 있어요. There is no Dorothy Crane here. 여긴 도로시라는 사람 없어. I'm afraid this medical leaflet says the opposite, sir. Really? Well, I'm afraid I'm going to close this door right now. Go bother someone else, Mr. Doctor. 거짓말 하는 거야? In that house, I must discover who this man really is. Maybe I could start by observing what he's up to. 이 사람이 뭘 하는지 지켜봐야겠어요. 짠. 여기서 보면 되나요? 어디서 봐야 되는 거지? 잠깐만, 도롯이 저기 있는데? 도롯이 바로 찾으면 안 되는 건가? 누구도 at home. NPC가 사라졌는데 뭐 검색이 되나요? 가 사라져 버렸는데. 나갔다 오면 되려나?
다른 집으로 들어가서 봐야 되나? 잠시만요. 다시 틀어볼게요. NPC가 사라진 것 같은데 갑자기. 아이고. 이게 맞는 건가 보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 사람도 한번 말 걸어보죠. Good evening, miss. Good evening, sir. Are you interested in a miraculous cure for this unknown and deadly epidemic? Actually, I am. Then you have come to the right place. The famous Swanborough cordial is all you need to help keep you in perfect health. Oh, really? Why didn't I hear about it during my studies? I'm Jonathan Reed, by the way. Dr. Jonathan Reed. Ah, my brother has spoken of your research, sir. I'm Loretta Swanborough, and it's always a pleasure to meet a fellow healer. 도로시 크레인에 대해 아십니까? Do you know Nurse Dorothy Crane from the Pembroke Hospital? I'd like to know more about her. I don't like to talk about competition. Competition, you say? Never met her, but it seems she provides some sort of medical care to the poor. The whole thing has to be some sort of scam, if you ask me. I'd like to see what kind. Do움이 안 되는데.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여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삥 돌아가야 되나? 문이 안 열리는데. 도로신 저기 있고. 일로 가볼까요? 맵이 있는데 열어봐도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어디 삥 돌아가야 되나? 맵은 여길 가리키거든요. 달릴 방법이 없는데. 이동이 가능한 부분이 없어서 문 잠겨 있고요. 더 이상 안 열리고요. No one's there. 이거 센스로 찾아야 되는 게 맞는데 센스로 안 떠요. 지하에 있나? 빠루로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어요. 아 이제 찾았다.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아씨 헤맸네. 어 도로시다 그쵸? 도로시를 만났어요. Strange man was at the door with the pass for our medical facility. I refused him entry. 아이고 도로시 부하구나. How could you know he didn't need our help? His clothes were too finely tailored to be from Whitechapel. Perhaps just the friend of that stray poet who is always about. Richard Nithercott. No, not of the same cloth. 드디어 찾았어요. I suspect some machination from that journalist. Clayton Darby. Is he still asking questions? Yes. I saw him drifting around St. Mary's Church. I swear he is tracking me just downwind. 좋아요. I must talk to that journalist or the poet. They must know about Darby. 걔네가 얘기하는 시인들 만나야 돼요. 저쪽으로 가야 되네. 복잡하군요. 이러면은 이쪽이었나요? 불에 타고 발에 타고 조 해리는 알고요. 이미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일단은 이 사람들은 아닌 거 알았고
purpose of men should not be your main concern. Excuse me, sir. Are you familiar with this part of town? Name's Clayton Darby, reporter. Sorry, I'm new to Whitechapel. But perhaps you could help me, since you're a journalist. My name is Jonathan Reed. Dr. Reed, the famous surgeon. I'll gladly help if I'm able, sir. About an underground medical dispensary. I heard you're investigating an underground medical dispensary in Whitechapel. What do you know about it? Not much, I'm afraid. 자세한 건 잘 모릅니다. Strangers and I'm not really an acquaintance of theirs. Why do you care? 왜 신경 쓰죠? 비밀이에요. 제가 아는 간호사 한 명이 거기 연루됐어요. 저는 이 동네에 퍼블릭 헬스를 신경을 씁니다. I'm a doctor, Mr. Darby. I care about everything involving public health and this epidemic. Are you sure you're not just concerned about the repercussions that a scandal involving a certain nurse Crane from the Pembroke Hospital would bring? Without a doubt, you are a damn fine journalist, Mr. Darby. 이미 알고 있었네요, What do you know of her accomplice, a man named Darius? Darius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He's very cautious. Never goes out. Doesn't seem to have any friends or family. 가족은 없어 보인대요. 가족이 없어 보인다고요? He never goes out. 절대 안 나간다고요? He never goes out. No. A few days ago, he unexpectedly did. I followed him, but it was just a ruse to keep me away from his house. Really? How do you know? He went to the nearest mailbox, but just before posting his letter, he ripped it up and threw it away. 수상하네요. 자기가 한번 우연치 않게 이 남자가 집 밖을 나가는 걸 봤는데 가까운 우체통 앞에서 메일을 보내기 전에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가족이 없다고요, 그 사람이? He has no relatives at all. No, except for that strange man, a poet named Richard Nethercott. Who sometimes comes by. 니더콧이라는 시인만 유일하게 Where can I find this Mr. Nethercott? 알고 있다고 하네요. He spends most of his time lurking around Whitechapel, talking to himself or declaring verses. These days, you can usually find him behind the church. 보통은 교회 뒤에서 이 사람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좋아요. Goodbye, Mr. Darby. Farewell. 그럼 이 시인을 한번 찾아보죠. 아. 일단은 메일박스도 찾아야 되네요. 메일박스를 먼저 찾죠. 그럼 아니다. 리더콧을 먼저 찾아야 될 수도 있어요. 나는 둘 중 아무나 먼저 만나는 거 찾읍시다. 올라와볼게. 메일박스를 찾으시오. 저거 아니에요? 여기에 쓰레기를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네. 찢어버린 편지예요. My dearest, most beloved children, I am so sorry to have not heard from me for a few months. 자기 아들, 자기 아이들한테 쓰는 글이네요. 다리우스가 아들이 있었어요. 여기 영국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로마니아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내가 죽기 전까지 너희를 다시 못 본다 이 얘기겠지? 슬퍼하지 말거라. 너희는 이제 성인이지 않니? 너희도 이제 자녀가 있고 말이야. This is one I must make now to feel youthful one more time. I wish you long happy life. 너희들의 삶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나를 위해 손자 손녀들에게 키스를 해주라. 좋아요. 가족들한테 이제 다시는 못 본다는 편지를 쓰고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시인 그 다리우스가 만난다는 수상한 시인을 만나보죠. 문이 안 열리겠죠? 그러면은 안쪽에서 들어가줘야 될 것 같아요. 삥 돌아와야겠는데요? 느낌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아서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갈 순 없고 한 바퀴 돌아올게요. 안 되잖아. 어떤 경로로 가야 되지 이걸? 저 길치라서 길 찾기가 힘드네요. 이 사람일 것 같은데? 아니야. 이 사람 아까 얘기한 사람이죠. 이 문 열고 들어갑시다. 아, 여기네. 어, 헤레이님 하이요, 헤하.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헤하. 어어. 하하하. 오늘 신작해서 사람들이 많아요. 반갑습니다. 적들도 제가 알기로는 뱀파이어인데 서로 다른 뱀파이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빵야빠야 호이님 하이요. 빵하,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신작이 오늘 나온 게임이라서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네, 거의 뱀파이어들이 좀 다른? 서로 다른 뱀파이어들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아마 제가 찾는 시인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 사람이네요, 그쵸? 딱 봐도 제가 봐야 될 사람이 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이! Good evening, sir. I'm Dr. Reed. I would like to ask you a few questions. 좀비 피를 빠는 뱀파이어인 줄 알았어요. Although I may not be the best informant regarding this part of town, my words speak about that which the eyes cannot see. Really?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거를. Are you an artist of some kind? I'm a poet, sir. 말하는 시인이라고 합니다. 세상 혼란하다 혼란해. 저는 널스 도로시 크레인을 찾고 있어요. May I ask you a few questions about the district? Extraordinary part of town, is it not? I'll be glad to help you if I can. 다리우스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What can you tell me about an old man called Darius? 다리우스 친구니까요. Yes, I know him. At first, I thought he was only a small publisher. I invited him to publish my work, but his reaction was pretty clear. Not interested in your talent? Darius is an old political activist who takes delight in printing tracts and lampoons. Those communist activities only require mediocre writing skills. Dorothy Crane에 대해서도 I'm looking for Dorothy Crane, a nurse who lives in this vicinity. Dorothy Crane. Oh, 네, 영국식 the 발음. The Queen of Whitechapel sounds very mysterious. 근데 But, 그렇게 영국 sorry, 발음이 no, 심한 것 같지 않은데 제가 듣기에는요. 그렇게 영국 발음이 alone, 강한 것 같진 않아요. Darius is a bit less of a mystery now. It should not be that difficult to incite him to let me in. 오케이. 다리우스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찾으시오거든요. 모르겠어요. 이거 목소리 배우들이 영국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는 일단 영국 발음을 이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근데 여기 장소는 런던입니다. 장소는 영국이라서 아마 영국 발음을 의도한 거는 맞을 거예요. Cheap price, good quality. Come on, take a look. Don't be afraid. 영국 발음을 흉내내는 건지 진짜 영국 발음이 저런가? 캐나다 사람이 아닌 건 확실해요. 네, 캐나다 발음은 아닙니다. 없는 척 할까요? 이 아저씨. Mr. Petrescu. 어, 아니네. Just one minute, please. You again. Go away. 우리 남자답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Sir, wait. Stop this nonsense. I know Nurse Crane is here. Shall we speak man to man, you and I? All right. 말해 보시오. Don't you see we're on the same side? 우리가 같은 편인 걸 모르겠어요? We fight to help the poor, sick, and abandoned. I'm nothing like you, Mr. Doctor. Yes, you are.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도우는 사람들이에요. Without charge. You know what we have to sacrifice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우리는 서로를 희생해서 더 나은 삶을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I'll let you see, Dorothea. Don't make me regret this, though. 이렇게 쉽게 집으로 들여 보내줬습니다. 좋아요. 이제 도로시 크레인을 찾아야 돼요. 가서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추궁을 해줍시다. 보자. 집에 있는 것들 다 훔쳐주고요. 이 바뀐가요? 바뀌구나. 하하. It's locked. 오케이, 별거 없으니까 나가주도록 할게요. 주인공이 도둑이었구나. 아까 여기 있는 거 다 봤어요. 도로시 문 열어. 어디 있어? 도로시 크레인을 찾으시오. 이 양반 어디 갔어? 2층에 있나 보네요. 일단은 물건들을 다 챙기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라. Control yourself. Calm. Up first. Give me a break. Razvan, can you hear my voice? 도로시. 도움이 필요.